여러분, 안녕하세요. 3급 8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서 3급 공부를 같이 시작한 지 벌써 7과 지났어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8번째 공부를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과 8과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문형은 이라면이라는 문형과 그리고 다면서요라는 문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동아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휘 표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재미있을 것 같죠?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8과에서는 나오카와 줄리앙이 대화를 하는데요. 두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자, 누가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아리 선배를 소개해 줄게요. 선배, 이 사람이 제가 말한 나오카 씨예요. 안녕하세요. 나오카라고 합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 이민호예요. 반가워요. 우리 동아리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원래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동아리라면 우리 동아리를 따라올 동아리가 없죠. 태권도는 해본 적이 있어요? 고향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끝나고 나서 디프리가 있는데 같이 가요. 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었죠? 줄리안과 나우카, 그리고 이민호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였어요. 자, 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세 번째 강에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 라면, 이라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라면, 이라면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혼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해줄 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라면이라면이라는 문형을 사용해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의미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한국 음식이라면 불고기가 최고지요. 자, 한국 음식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고기가 최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지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라면 그것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불고기가 최고지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저는 발표라면 질색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저는 발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발표에 대해서 이런 할 말이 있어요. 발표는 생각을 하면 발표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다면 바로 질색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질색은 너무너무 싫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의 의미를 정리하면, 저는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발표에 대해서 말해본다면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라는 의미로, 한국 사람들은 저는 발표라면 질색이에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괜찮죠?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라면, 라면이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장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쇼핑이라면 역시 명동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비가 내리는 날씨라면 파전을 먹어야 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문장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라면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첫 번째 쇼핑이라면 이라는 이라면 앞에 쇼핑은 나온 명사예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비가 내리는 날씨라면의 날씨도 명사 나온이에요. 그럼 라면과 이라면 앞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명사만 사용할 수 있어요. 쇼핑처럼 받침이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이라면이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요. 날씨처럼 받침이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라면이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자, 그럼 의미를 같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의 의미예요. 쇼핑이라면 역시 명동이에요. 자, 지금부터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쇼핑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해보면 쇼핑에 대해서는 이런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역시 명동이에요. 괜찮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비가 내리는 날씨라면 파전을 먹어야 해요. 자,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날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비가 내리는 날씨라면 파전을 먹어야 해요. 파전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요? 뭐에 대해 생각을 하면요? 맞아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날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할 말이 있어요. 이런 할 말, 파전을 먹어야 해요 라는 그 의견, 그 생각에 대한 할 말이 있을 때 우리는 라면과 이라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라면과 이라면 앞에는 명사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잘 이해했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라면, 이라면에 대해서 연습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습은요.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문장. 제 고향은 따뜻한 곳이라서 너무 싫어요. 자, 그럼 이 가운데 빈칸에 추운 날씨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한 문형을 사용해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추운 날씨라면으로 바꾸면 되죠. 날씨 받침이 없는 명사라서 우리는 그때 라면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미 볼까요? 제 고향은 따뜻한 곳이라서 추운 날씨? 아, 추운 날씨에 대해서 저는 할 말 있어요. 추운 날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추운 날씨라면 너무 싫어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고향이 따뜻한 곳이라서 추운 날씨 들으면 생각만 하면 너무 싫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저는 빵을 좋아해서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샌드위치라는 명사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빵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샌드위치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샌드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샌드위치 라면. 샌드위치 라면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빵을 좋아해서 샌드위치 라면, 샌드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이런 할 말이 있어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라는 할 말이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자, 세 번째 문장도 볼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장이에요. 어제 본 무엇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그럼 먼저 모양을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여러분? 맞아요. 말하기 시험이라면이라는 형태로 바꾸면 되겠지요. 받침이 있는, 여기 받침이 있는 명사니까요. 자, 그럼 의미를 볼까요? 어제 본 말하기 시험이라면, 자, 이 사람이 어제 말하기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말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시험을 잘 못 봤나 봐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기 시험이라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볼게요. 자,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이것, 무엇?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해 본다면, 자, 그것은 바로 여행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행 어떻게 모양을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여행이라면 여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 생각만 해도 좋아요. 조금 전에 말하기 시험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반대로 여행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여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로 여행이라면 생각만 해도 좋아요. 직접 가지 않고 여행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좋아요 라는 의미로 이런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싫어요. 자, 여러분, 뭘까요? 이 앞에는 노래 부르기라는 단어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그럼 먼저 모양을 바꿔볼까요? 노래 부르기, 오늘 공부하고 있는 문형으로 바꾼다면,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되죠. 노래 부르기라면.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오늘 라면을 공부하면서 이 라면 앞에는 명사만 올 수 있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노래 부르기 이것이 명사일까요? 네, 맞아요. 명사예요. 자, 우리가 1급, 2급에서 공부를 할 때 AB 동사나 형용사 뒤에 기 형태가 오면 이 AB 기 이것은 명사가 된다고 공부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라는 이 명사 형태는 노래 부르다라는 그 동사에서 노래 부르 뒤에 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라는 명사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이라면 앞에는 명사만 와야 하는데 노래 부르기도 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라면 앞에 노래 부르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의미는 노래 부르는 것, 노래 부르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할 말이 있어요. 노래 부르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정말 죽는 것보다도 싫어요. 노래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조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질문을 들으면 저는 그냥 죽을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아요 라는 의미로 노래 부르는 것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노래 부르기라면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싫어요 라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문장 완성하는 거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럼 이 다음 연습에서 다시 라면이라면을 계속해서 연습해 볼게요. 네, 여러분 라면 두 번째 연습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연습은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런 연습 유형에 익숙해졌지요? 자, 좋아요. 첫 번째 연습부터 해볼게요. 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가본 여행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까지 가본 여행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는 바로 지금까지 가본 여행지예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여행지, 지금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가장 좋은 여행지라면 제주도가 최고지요. 그쵸, 여러분? 지금까지 가본 여행지, 가장 좋은 여행지라면 그것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이야기해 본다면 제주도가 최고지요 라고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화 볼게요.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물이네요. 맞죠, 여러분?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럼 나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해 본다면의 의미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만들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할머니께 드릴 선물 그것이라면 할머니께 드릴 선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할머니께 드릴 선물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서 말한다면 건강식품이 좋아요. 여러분 건강식품은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 먹을 것, 음식, 뭐 약이나 영양제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삼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건강식품이라고 해요. 몸을 더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음식들이요. 자, 할머니께 드릴 선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건강식품이 좋아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라는 의미로 이런 모양의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괜찮죠? 자, 세 번째 대화도 같이 볼게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직업이 뭐예요? 질문을 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 중학교에 가기 전에 다니는 학교죠, 여러분. 보통 한국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초등학생이라고 하지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해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인기가 가장 많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인기가 많은 직업이라면, 인기가 많은 직업,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연예인이에요. 요즘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연예인,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직업,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이 연예인이래요. 뭐 아이돌 가수나 영화 배우나 뭐 코미디언, 개그맨 이런 직업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직업, 그것에 대해 내가 이야기를 하면
연예인이에요. 자,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대화 볼게요. 방학 때 할 만한 아르바이트로 뭐가 좋을까요? 가가 나에게 방학 때 할 만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나는 무엇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해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방학 때 할 만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로 대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아르바이트라면 방학 때 할 만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르바이트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좋아요. 편의점 24시간 언제나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죠? 맞아요. 아르바이트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좋아요 라는 문장으로 가의 질문에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 대화도 볼게요. 시험 공부를 하기에 좋은 곳은 어디예요? 자, 시험 공부를 하기에 좋은 곳. 그럼 나는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해요? 시험 공부를 하기에 좋은 곳. 시험 공부를 하기에 좋은 곳. 자,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자,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라면, 시험 공부를 하기 좋은 곳이라면 이런 의미죠. 커피숍에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라면이라면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자, 이라면 라면의 마지막 연습입니다. 마지막 연습은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신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라는 의미,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 라는 의미 무슨 뜻이죠? 맞아요. 원래는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요 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바로 한국 사람들은 자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는 자신 없어요예요.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럼 지금 문장 세 개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 사람이 자신 있는 것이 세 개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수영. 그리고 그럼 저는 자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다면 수영. 자, 그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수영이라면. 보이세요? 수영 뒤에 이라면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저는 이것도 자신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요? 외국어 공부.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면, 내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한다면. 자, 그럼 어떻게 바꿔요? 저는 외국어 공부라면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이요. 저는 이것도 자신이 있어요. 한국어 발음. 외국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어 발음. 그것도, 그것에 대해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런 의미로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건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 발음이라면 자신 있어요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 자신 있다의 반대인 자신 없어요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자신 없어요. 저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신 없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못할 거예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할 때 자신 없어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럼 뭐가 자신 없을까요, 이 사람은? 운전이네요. 운전.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요. 운전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 운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 자신 없어요.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맞아요. 운전이라면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저는 요리, 자신 없어요. 요리, 음식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요리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요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요리, 자신 없어요. 자, 그럼 요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요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요리, 라면, 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리라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요리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신 없어요. 이런 의미로 요리라면 자신 없어요 라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볼게요. 저는 빈칸이 여러분 아주 기네요. 자신 없어요. 뭐가 자신 없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여러분 중에도 이거 자신 없는 사람 있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자, 일어나기, 일어나다라는 AB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AB 뒤에 기 형태가 오면 명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라면이라면 앞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라면 자신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 내가 한번 생각을 해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자신 없어요 라는 의미로 이런 모양의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8과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라면이라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어렵지 않지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에서 또 다른 문형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8과의 두 번째 강에서는 다면서요라는 문형을 공부합니다. 자, 다면서요. 다면서요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그 들은 사람에게 바로 직접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 내용을 또 다른 사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다면서요 라는 문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문장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한국에는 커피숍이 많다면서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한국에 커피숍이 많다는 이야기, 그 말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커피숍이 많다는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는 커피숍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한국에는 커피숍이 많다면서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요즘 기타를 배운다면서요. 자, 기타는 악기죠. 이렇게 치는 기타. 자, 그럼 요즘 기타를 배운다면서요 라는 이 문장의 의미는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 그 상대방이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다는 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예를 들면 상우 씨가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상우 씨에게 상우 씨 요즘 기타를 배운다면서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이에요? 정말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라는 의미로 물어보고 싶을 때 기타를 배운다면서요? 라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커피숍이 많다면서요? 기타를 배운다면서요? 모두 다 다면서요? 라는 이 형태가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많다. AV예요? DV예요? 맞아요. DV예요. 배우다. AV예요? DV예요? 맞아요. AB. 형용사, 동사. 다면서요 앞에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동사도 쓸 수 있어요. 그럼 형용사와 동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자,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한국 음식은 모두 맵다면서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머리가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프다. 자, 아프다 DV죠? 맞아요. DV. 그리고 음식 모두 맵다. 맵다도 DV죠. 받침이 없는 DV고요. 받침이 있는 DV예요. 이렇게 다면서요 앞에는 형용사 DV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다 다면서요의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의미를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의미예요. 머리가 아프다면서요. 다른 사람한테서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머리가 아프다면서요? 라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한테서 지금 나우카 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아파요? 괜찮아요? 자, 이런 의미로 머리가 아프다면서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요. 한국 음식은 모두 맵다면서요? 한국 음식이 모두 맵다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들은 그것을 다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 한국 음식은 모두 맵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라는 의미. 아니면 뭐 믿을 수 없는데 진짜예요?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음식은 모두 맵다면서요? 맵다 그리고 아프다 DB. 다면서요? 다면서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도 계속해서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쓴다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코틀랜드에서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다면서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안경을 쓰다. AB죠? 그쵸? 그리고 치마를 입다. 맞아요. 이것도 AB예요. 안경을 쓰다에서 쓰다는 받침이 없는 동사고요. AB고요. 입다는 받침이 있는 AB예요. 자, 이렇게 받침이 없는 동사 그리고 받침이 있는 동사 모두 다 다면서요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자, 받침이 없는 AB의 경우에는 DB처럼 다면서요의 형태를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입다와 같이 받침이 있는 AB라면 는 다면서요를 사용해야 해요. 자, 의미를 볼게요, 여러분.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쓴다면서요. 자, 다른 사람한테서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뭘 들었죠?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쓴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확인을 할 때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쓴다면서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스코틀랜드에서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다면서요?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치마는 여자가 입는 것인데 스코틀랜드라는 곳에서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스코틀랜드에서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사실인가요? 그런가요? 라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다면서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DV 형용사일 때 그리고 AV 동사일 때 어떤 형태로 다면서요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도 같이 계속해서 공부해 볼게요. 한국에 오기 전에 회사에서 일했다면서요? 라는 문장과 내일 고향에 돌아갈 거라면서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있는 문장은 일했다. 일했다.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을 거예요. 미래죠. 자, 조금 전에 형용사 그리고 동사의 다면서요 형태를 공부했어요. 모두 현재일 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과거일 때와 미래일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부터 볼게요. 한국에 오기 전에 회사에서 일했다면서요. 자, 일했다. 일하다의 과거죠. 그때에는 at, at, yot. at 다면서요, at 다면서요, yot 다면서요. 이렇게 다면서요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at, at, yot을 사용하면 돼요. 언제 at, 언제 엇, 언제 엿을 사용하는지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앞에 있는 이 일하다가 모음 아예요. 오나 아일 경우에는 앗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했다면서요 라는 형태로 사용을 한 거예요. 만약에 앞에 있는 단어의 모음이 오나 아가 아닌 경우에는 엇을 사용하면 되고요. 공부하다, 요리하다, 뭐 청소하다처럼 하다의 경우에는 우린 엿을 사용하면 된다고 많이 공부했어요. 그쵸,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럼 그 아래도 볼게요. 이번에는 미래인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일 고향에 돌아갈 거라면서요. 자, 내일이니까 미래죠, 여러분. 그럼 내일 고향에 돌아갈 거라면서요. 내일 고향에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미래일 때에는 을 거라면서요의 형태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고향에 돌아가다 뒤에 을 거예요의 미래형 을 거예요. 그리고 다면서요가 만난 형태 을 거라면서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일 고향에 돌아갈 거라는 말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한국에 오기 전에 회사에서 일했다는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 내가 확인을 할 때 일했다면서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현재일 때, 그리고 과거일 때, 미래일 때, 형용사, 동사. 자, 여러분 다면서요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다면서요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이에요.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다면서라고 했지요. 자, 지금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을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문장 다섯 개는 모두 다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친구한테서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줄리앙 씨가 일본어를 배운대요. 자, 줄리앙 씨가 일본어를 배운대요 라는 이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줄리앙 씨 일본어를 배운다면서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줄리앙 씨가 일본어를 배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실을 줄리앙을 만났을 때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앙 씨 일본어를 배운다면서요?
다른 사람한테서,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맞아요? 사실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이런 문장을 물어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신문에서 읽었어요. 자, 신문에서 소식을 보았어요. 가수 싸이 씨가 요즘 세계적으로 잘 나가요. 자,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가수 싸이 씨가 요즘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면서요? 요즘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면서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잘 나가다 라는 표현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인기가 많다 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인기가 많다. 예를 들어 잘 나가다가 물건에 사용되면 잘 팔리다, 많이 팔리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계속해서 볼게요. 리사 씨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자, 리사 씨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를 친구한테서 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문장,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리사 씨, 제가 친구한테서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요? 라고 내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리사에게, 그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할 때 다면서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또 볼게요. 친구한테서 들은 내용이에요. 나우카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요. 저는 친구한테서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나우카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나우카 씨,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우카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면서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라는 의미로 물어보고 싶을 때 잘 못 먹는다면서요 받침이 있는 AB니까 는다면서요 형태 사용했네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을 또 볼게요. 네, 여러분. 자, 마지막 문제도 친구한테서 들은 거예요. 친구한테서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페이 씨가 많이 아프대요. 페이 씨가 많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페이 씨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내가 들은 그 내용을 정말로 많이 아파요? 저 아프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라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 확인을 하고 싶어서 아프다면서요? 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내용,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 다면서요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다섯 개 들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연습을 했어요. 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문장이 직접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면서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부터 볼게요. 지금 여기 지영 씨와 상우 씨, 그리고 상우 씨와 마리오 씨가 있어요. 먼저 상우는 지영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마리오 씨가 추운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고 했어요. 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상우가 마리오에게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감기에 걸렸다면서요. 지금 마리오 씨가 감기에 걸렸다라는 이것을 상우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마리오에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뒤에 다면서요 뒤에 항상 질문하는 거니까, 확인하는 거니까 물음표가 있어야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도 볼게요. 이번엔 마리오가 상우한테서 들은 이야기예요. 뭐예요?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자, 마리오가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선생님의 말을 누구한테서 들었어요? 상우한테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께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자, 그럼 뭐라고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시험은 어려울 거라면서요.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 선생님에게 직접 지금 마리오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시험은 어려울 거라면서요. 내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페이가 리사한테서 들은 이야기네요. 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우카 씨는 요즘 한국어로 된 소설책을 읽는데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페이가 나우카에게 직접 자기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요즘 한국어로 된 소설책을 읽는다면서요? 내가 들은 그것을 지금 나우카에게 직접 확인하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또 볼게요. 페이가 리사한테서 들은 내용이에요. 줄리앙 씨는 요리 솜씨가 좋대요. 요리 솜씨. 자, 여러분, 요리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음식이죠. 음식을 만드는 거요. 요리. 솜씨는 음식을 만드는 실력을 솜씨라고 해요. 그래서 요리 솜씨가 좋아요 라는 말의 의미는 요리를 잘 만들어요. 그 사람이 만든 요리는 맛있어요 라는 의미로 요리 솜씨가 좋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페이가 리사한테서 들은 말, 줄리앙이 요리 솜씨가 좋다는 말을 듣고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줄리앙에게 직접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요리 솜씨가 좋다면서요? 줄리앙 씨, 제가 들었어요. 줄리앙 씨가 요리 솜씨가 좋다면서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라고 내가 들은 것이 진짜예요. 라는 그런 의미로 요리 솜씨가 좋다면서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상우 씨가 수원에게서 들은 거예요. 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우카 씨가 오늘 병원에 가느라고 결석했대요. 오늘 병원에 가느라 결석했대요. 상우 씨가 수원 씨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우 씨가 들은 이야기를 나우카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병원에 가느라 결석했다면서요. 결석하다, 학교에 안 가는 거죠. 수업에 빠지는 거요. 네, 오늘 병원에 가느라 결석했다면서요. 학교에 안 갔다면서요. 학교에 못 갔다면서요.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면서요를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내용 주인공에게 직접 확인할 때도 다면서요를 사용하고 직접 아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에 대해 확인할 때에도 우리는 다면서요를 사용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네, 여러분. 다면서요의 마지막 연습입니다. 자, 마지막 연습은 여러분, 자, 들은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는 연습 마찬가지로 할 건데요.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한국의 국기예요. 태극기라고 하는데요. 자,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는 질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연습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을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국에는 커피숍이 많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럼 저에게 뭐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는 커피숍이 많다면서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맵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저에게 질문을 하실래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맵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맞아요. 한국 음식은 매운 음식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다 매운 것은 아니고요. 맵지 않은 음식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맵다면서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었을 때 제가 네, 맞아요. 한국의 음식은 매운 음식이 많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또 여러분이 들은 내용 확인해 보세요. 한국은 과일 값이 비싸다. 자, 여러분 고향이 어디인지 여러분 고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온 후에 한국은 과일 값이 비싸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확인을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한국은 과일 값이 비싸다면서요? 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맞아요. 여러분 나라보다, 여러분 고향보다 과일 값이 비싼 경우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다. 자, 미역국은 여러분, 한국의 음식의 이름이에요. 생일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생일에 미역국을 먹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인 저에게, 선생님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요? 맞아요. 자,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다면서요? 라고 자기가 들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잘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 5번도 볼게요. 자, 한국 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입는다. 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교복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유니폼이라고 하죠. 그것을 교복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입는다. 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저에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여러분 질문하면 될까요? 맞아요. 한국 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입는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서 다면서요? 라는 문형을 공부해 봤어요. 다면서요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그 내용을 내용의 주인공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하고 싶을 때, 확인할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면서요를 사용해서 여러분 잘 말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강입니다. 8과 마지막 3강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같이 듣고 본문의 내용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문장들 의미를 하나하나 볼 건데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같이 들어볼게요. 자, 줄리안과 그리고 나우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지요. 이민호라는 한국 남자였는데요. 세 사람의 대화를 같이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준비됐지요? 출발합니다. 8과 우리 동아리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동아리 선배를 소개해 줄게요. 선배, 이 사람이 제가 말한 나오카 씨예요. 안녕하세요. 나오카라고 합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 이민호예요. 반가워요. 우리 동아리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원래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동아리라면 우리 동아리를 따라올 동아리가 없죠. 태권도는 해본 적이 있어요? 고향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끝나고 나서 디프리가 있는데 같이 가요. 자,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세 사람의 대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우리 문제를 같이 풀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 1번,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2번,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다. 3번, 여러 나라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자, 여러분 몇 번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 사람은 특히 이민호라는 사람과 나우카는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자는 나우카예요, 여러분. 나우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뭘까요? 자, 봅니다. 1번, 태권도를 처음 배우는 것이다. 2번, 동아리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3번,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자, 여러분 몇 번이 맞아요? 맞아요. 태권도는 고향에서 배운 적이 있다고 했고, 지금 동아리 회장 이민호라는 사람과 오늘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는 거라고 했지요. 자, 그럼 남은 것은 3번이네요.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도 볼게요. 이 동아리에서 지금 줄리앙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그리고 나우카가 들어가고 싶은 그 동아리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1번 태권도, 2번 외국어, 3번 다른 나라의 문화. 뭘 배울 수 없다고 했지요? 아니면 뭘 배울 수 있다고 했지요, 여러분? 자, 그럼 뭐예요? 맞아요. 외국어는 배울 수 없어요. 그 동아리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권도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지만 외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1번, 2번, 3번 여러분 질문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들은 내용 확인했지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어휘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8과에서는 동아리와 관련이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을 공부할 것인지 첫 번째부터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아리라고 하는 명사예요. 동아리. 자, 동아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팀이에요.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예문에 있는 것처럼
저는 대학생 때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라고 하면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사진도 찍고 사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사진 동아리라고 합니다. 보통은 동아리 앞에 명사에서 뭐 음악 동아리, 테니스 동아리, 뭐 태권도 동아리 뭐 이렇게 해서 그 동아리에서 하는 일, 활동 내용을 앞에 써서 동아리, 무슨 무슨 동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아리라는 명사를 한번 같이 봤고요. 그 다음 표현 볼게요. 가입하다. 자, 예문을 봅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태권도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자, 가입하다 라는 AB는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하고 가볍게 한번 같이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가입하다는 어떤 조직, 어떤 팀, 어떤 그룹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은 본문에서는 줄리안과 이민호라는 사람은 학생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그 동아리의 회원이지요. 그런데 나오카는 그 동아리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카가 그 동아리에 관심이 많아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동아리의 회원이 되려고 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가입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문에 동아리에 가입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반대말도 알아둘까요, 여러분? 반대말은, 가입하다의 반대말은 탈퇴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들어가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해요. 그런데 뭐 활동을 하다가 가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이 생겨서 그 활동을 계속 같이 할 수 없을 때 동아리에서 다시 나오게 되지요. 이제 회원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탈퇴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표현도 볼게요. 회장. 자, 회장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문은 저 선배가 우리 동아리의 회장이에요. 조금 전에 나우카가 줄리앙한테서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게 된 그 사람도, 이민호라는 그 사람도 동아리, 지금 나우카가 가입하고 싶어하는 그 동아리의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어떤 팀, 어떤 조직, 동아리처럼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그룹의 대표를 하는 사람, 그 동아리에서 어떤 일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회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회라는 것이 모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모임에서 리더, 모임에서 그 모임을 대표하는 사람을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도 볼게요. 뒤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뒤풀이. 오늘 저녁에 학교 앞 식당에서 뒤풀이가 있으니까 꼭 오세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예요. 뒤풀이는 예를 들어 어떤 뮤지컬이나 어떤 연극을 공연한 배우들이 연극이 끝나고 뮤지컬이 끝난 후에 공연이 끝난 후에 그 공연에 대한 어떤 즐거운 느낌, 좋은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서로 친해지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요. 보통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뒤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 문장에서도 오늘 저녁에 학교 앞 식당에서 뒤풀이가 있으니까 꼭 오세요. 자, 동아리에서 뭐 MT를 가거나 아니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같이 한 후에
그 동아리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 활동에 대한 느낌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더 친해지기 위한 그런 자리를 우리는 뒤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풀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어휘들은 동아리라는 말을 들으면 동아리라는 말을 들을 때 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8과 본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나우카와 줄리앙 그리고 이미노라는 사람이 나눈 대화의 문장들을 자세히 보면서 의미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줄리앙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아리 선배를 소개해 줄게요. 선배, 이 사람이 제가 말한 나우카 씨예요. 지금 줄리앙과 나우카와 그리고 이미노 동아리 회장 선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줄리앙이에요. 줄리앙이 나우카에게는 이미노를 또 이미노에게는 나우카를 이렇게 서로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동아리 선배를 소개해줄게요 라는 말은 나우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우카 씨, 제가 동아리 선배를 소개해줄게요. 자, 선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후배 반대말이죠. 선배는 나보다 먼저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우카에게 지금 동아리 선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줄리앙이 이번에는 이미노 선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배, 이 사람이 제가 말한 나우카 씨예요. 아마 줄리앙이 지금보다 더 전에 예전에 선배에게 나우카 씨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나우카 씨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나우카가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요. 안녕하세요. 나우카라고 합니다. 보통 처음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안녕하세요. 임혜진입니다. 임혜진이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럼 나우카가 안녕하세요. 나우카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후에 이민호가 저는 동아리 회장 이민호예요. 라고 자기소개를 역시 하고 있죠. 반가워요. 우리 동아리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라고 다면서요를 사용해서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공부한 다면서요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미로 사용하는 거라고 했지요? 맞아요. 내가 들은 이야기, 들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형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줄리앙과 이민호가 예전에 나우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아마 그때 나우카 씨가 이 동아리에 관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이민호에게 줄리앙이 이야기했나 봐요. 그쵸? 동아리 회장에게 줄리앙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동아리 회장이 자기가 들었던 사실, 어떤 내용을 들었었죠? 나우카 씨가 우리 동아리에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우카의 대답 볼까요? 네, 제가 원래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고 있었어요. 라고 조금 길게 대답을 했네요. 자, 처음 문장부터 볼게요, 여러분. 네, 제가 원래, 자, 발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원래 아니고요. 원래라고 발음을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원래. 자, 제가 원래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원래는 옛날부터 라는 뜻이에요. 예전부터. 지금부터 아니고요. 아, 제가 원래, 제가 예전부터요. 과거, 예전부터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문화 교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교류는, 자, 한국과, 예를 들면 나오카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으로 할게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는 한국 문화가 있고요. 일본에는 일본 문화가 있지요.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한국 문화는 일본으로, 또 일본 문화는 한국으로 서로 보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 문화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동아리가, 이민호와 줄리앙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여러 나라 학생들이 모여있는 동아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 동아리에 가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카가 원래 예전부터 여러 나라의 언어 그리고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동아리에 오면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 동아리가 그런 동아리인 것 같아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가입하고 싶었어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민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 동아리라면 우리 동아리를 따라올 동아리가 없지요. 없죠. 그렇죠? 없지요. 태권도는 해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민호 생각에, 동아리 회장인 민호 생각에, 아, 지금 나오카 씨가 찾고 있는 그런 동아리 어떤 동아리예요? 맞아요.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동아리,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나오카가 찾고 있는 그런 동아리죠. 그런 동아리라면 우리 동아리를 따라올 동아리가 없죠. 자, 조금 써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동아리를, 그래서 을이나 를을 사용하고요. 따라오다라는, 따라올 뭐뭐뭐. 조금 예쁘지 않게 써졌네요, 여러분. 그래도 볼 수 있죠? 자, 어떤 뭐뭐, 명사 을을 따라올 뭐뭐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문법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동물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치타라고 하는 동물이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이래요. 그럼 치타를 따라올 동물이 없어요. 달리기라면 치타를 따라올 동물이 없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치타가 가장 잘해요. 가장 좋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아마 줄리안과 나오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엔 동아리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여러 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동아리 중에서 나오카가 찾고 있는 그런 동아리라면 아마 우리 동아리가 제일 좋아요. 우리 동아리가 가장 맞아요 라는 의미로 을 따라올 동아리가 없 라고 표현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지 볼까요? 한국에서 제주도를 따라올 여행지가 없어요 라고 하면
한국에 여행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어요. 여행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주도를 따라올 여행지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주도가 여행지 중에서 가장 좋아요. 제주도가 여행지 중에서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런 모양으로 뭐뭐을을 자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겠죠? 따라올 이가 없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이것도 기억해 놓으면 조금 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나우카에게 조금 전에 이민호가 태권도를 배워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우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향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대로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할 표현인데요. 자, 제대로는 더 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향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제대로, 이번에 더 잘 배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그래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민호가 동아리 회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줄리앙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나고 나서 뒤풀이가 있는데 같이 가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동아리와 관련 있는 어휘 공부할 때 우리 뒤풀이 공부했어요. 뒤풀이 뭐였죠? 뒤풀이. 맞아요.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그 일에 대한 뭐 좋은 느낌, 즐거운 느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즐거운 느낌들을 계속해서 느끼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거나 모이는 자리라고 했죠. 네, 맞아요. 그것을 뒤풀이라고 했어요. 아마 오늘 동아리 모임이 끝난 후에 그 동아리에서 뒤풀이,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더 친해지는 그런 자리를 가질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자고 줄리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8과 본문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지요? 네, 좋아요. 그럼 조금 후에 말하기 연습 조금 더 해볼게요.